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. 저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더 급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현재 일에 집중력 있게 이어가지도 못하고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시간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비한 편입니다. 인내력이 부족한 탓일까요? 타고난 성격일까요? 잡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생각이 많고 또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또 나름대로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새로운 아이템,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늘 좀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1차적으로 내가 욕심이 좀 많구나 이렇게 먼저 돌아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다양하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재주가 있구나.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아이템이 떠오르고 또 생각들이 떠오르는구나.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앞질러가고 너무 걱정근심이 많고 너무 생각이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자꾸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차리고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작다 그럴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자신의 생각, 자신의 관념, 자신의 어떤 그 지혜를 돌아보면서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우리는 욕심이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.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을 때 집중이 되든가요?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욕심이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. 1차 욕심을 내려놓는 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. 또 두 번째는 욕심을 내려놨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된다. 그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기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고요하게 호흡을 하면서 명상 시간을 갖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때는 뛰는 운동, 유산소 운동, 걷는 운동, 또 헬스 운동 이런 운동을 해서 체력을 강화시키면 집중력이 또 좋아집니다.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자기 전에 호흡하면서 명상 시간도 갖고 또 내가 과욕 부리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성과가 작다고 느껴지는 건 내 욕심의 잣대로 그 성과가 작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내 욕심의 잣대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또 욕심만큼 채우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은 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지 너무 이렇게 성과에 집착을 하고 이 성과에 집착을 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건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도 바르게 세우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하면 내 심리적으로 부담이 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직되어서 성과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마음도 이완시키고 내 근육도 이완시키고 이렇게 모든 걸 이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게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.
우리는 너무 긴장하고 너무 위축이 되면 내 능력 발현을 못합니다. 오히려. 그래서 적당히 마음을 풀어놓고 또 적당히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결과는 대자연에 맡기고 하늘에 맡기겠습니다.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를 좋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복돈도 준비하고 그 복돈에다가 좋은 법문도 쓰고 또 이렇게 봉지 축원문도 쓰고 또 등등의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도량을 둘러보고 낮에 그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은 낮에 하면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? 낮에 그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. 왜 집중이 안 됐냐면 여러 가지 그 도량도 둘러보고 공사 현장도 둘러보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앉아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. 그러면 그때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억지로 그 행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. 그때는 어때요? 현재에 맞게 도량도 둘러보고 기운도 살펴보고 또 우리 도원 건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기운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그 업무를 잘 처리하고 저녁 시간에 조용히 집중하고 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집중하고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제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마치고 취침을 한 다음에 또 아침에 이렇게 일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왜 이 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나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너무나 집중이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산만하게 느껴질 때는 그때에 맞는 일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집중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. 일도 선후가 있으며 일도 종시가 있다는 뜻입니다.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유종시하니 일에는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게 있으니 지소선후면 선후를 알아서 행한다면 지소선후면 즉 근도오리라. 그게 도에 가까운 것이다. 이런 말이 대학에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 종시가 있고 선후가 있다. 그러므로 적절하게 내가 그걸 활용하고 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막 너무 안 돼요. 그때는 억지로 공부할 게 아니라 뛰고 운동을 하고 기운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제가 왜 지금 경험담을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렸냐면 저는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시기적절하게 시간을 쓰고 시기적절하게 운영도 하고 시기적절하게 집중하고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.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. 그때에 맞추어서 그때 도에 맞게 집중력 있게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. 여러분이 이런 예치를 알고 항상 자신 환경에 맞게 그 지소선후, 선후를 잘 알아서 바르게 일처리를 하는 게 성과도 있고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.